옷은 몸을 감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며 표면적인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발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자신이 유난히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즐겨 입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색상으로 옷을 입어보십시오. 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옷의 색깔이 여러분의 기운을 가장 잘 살려줄 텐데요. 그러한 색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제가 직접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은 피하고 싶은 적 있나요? 옷을 안 잘 입으면 나의 내면의 세계까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옷인데요. 대부분 보편화, 일반화, 획일적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색상 이 금전운을 강하게 하고 행운을 부른다 하면 그 색깔만 챙겨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 옷뿐이겠습니까? 핸드백이나 신발까지 챙겨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해바라기 그림에 많이 들어있는 황금색이 돈을 부른다고 하여서 방마다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각자 자신의 기운을 잘 살려주는 그러한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색깔이 내 사주팔자에는 기신이라 하여 좋지 않는 색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자신의 스스로의 기운을 살려주어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색깔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내 길을 흩어지게 만들어 스스로 가난과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옷의 색상 그리고 신발 등의 색상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자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운의 상승을 느낄 것이며 좋은 운을 경험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운의 좋은 색상의 선택법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이 운의 좋은 색상 선택법에 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살 때 친구분들과 같이 가서 옷을 입어보거나 몸에 대어보기도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친구에게 잘 어울리냐는 등 묻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그 친구분과 여러분의 기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구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옷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이 권해주는 옷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이 그 옷의 색상이 그 직원이 선호하거나 상업적으로 권하는 스타일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는 색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주상에 꼭 필요한 색상이 아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색상이며 어쩌면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색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입으실 수 있는 옷의 색깔을 고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연말 연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신수나 평생 사주를 보기 위해서 전문 철학원을 방문하시곤 하시죠. 그때의 사주 볼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용신의 색깔, 즉 색상이 들어와서 사주의 원국에 평화를 주게 되고 부귀를 가져다 주게 되는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색이 아닐지라도 한 가지 색상에서 명도차, 채도차가 나는 색상 배색을 잘 활용하면 깔끔하고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 색상 배색으로 유사한 색을 사용하면 젊어 보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빨간색이 좋다고 했더니 이 나이에 그 빨간색을 어찌 입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는 채도가 조금 약해지는 연한 파스텔톤의 붉은 색상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는 색상은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색상이 대부분 필요한 색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음식이 참 맛있다고 하는데 내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풍수 기행차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 음식에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입이 짧아서일까요? 정말 향이 너무 많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밥에 고추장으로 비벼서 먹거나 또 저녁에 호텔에 와서 준비해간 컵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만하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음식은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입맛에 맞았던 거지요. 색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주고 재물을 부르는 색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절대 한 가지 색상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색이 주는 기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한 연예인의 옷을 보면 그 연예인만 소화할 수 있는 색상이란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바로 여러분만 소화할 수 있는 색상도 따로 있습니다. 이 색이란 반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얼굴 예뻐지려고 성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처짐, 이마주름, 이 볼살의 볼륨 감소 등 얼굴에 드러난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성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뻐지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옷의 색깔입니다. 이런 경험 참 많이 있습니다. 관상은 그리 좋지 못한데 왠지 옷 스타일이 너무 좋은 사람, 혹은 반대로 관상은 정말 좋은데 왠지 옷 스타일이 맞지 않아 어색하게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옷의 색깔이 나랑 맞지 않거나 코디를 잘못하면 절대 자신의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옷의 스타일링을 하실 때에는 3개 혹은 4개 정도의 색상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혹은 핸드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색상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상하의 검은색으로 통일해도 안 되고 또한 한색으로 통일하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이는 음양에서 붉은색은 양의 기운, 검은색은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고인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검정색 문상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황금색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황금색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오행으로 이 토오행은 균형을 잡아주어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색깔입니다. 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 연결해주는 오행의 색깔입니다. 토오행의 색상이 바로 노란색의 황금색이거든요. 물론 이 색상이 너무 과하거나 이 색상이 사주에서 꺼리는 귀신의 색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노란색은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귀걸이나 목걸이라도 혹은 옷에 장식하는 브로치 정도라도 하나쯤은 노란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좋은 기운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옷을 선택하는 법, 또 그 색상을 고르는 법,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색상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옷 색상 고르는 법으로 옷을 다 입고 또 모자나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운은 나날이 좋아져서 더욱더 큰 재물과 행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